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모하는 우리들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16장 말씀 첫날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도 어제에 이어서 어떤 말씀의 연속이냐면 포도나무 비유에 연속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어떻게든 붙어 있으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견디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붙어 있으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면 좋은 나무도 많고 멋진 나무도 많은데 산을 지키는 나무는 결국 거기 남아 있는 나무들이에요. 좋은 나무 다 배가고 멋진 나무 다 쓸려 나가는데 결국 연약한 것 같은 못생긴 것 같은 거시기한 그런 것 같은 그들이 산을 지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섬겨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머리 좋은 사람, 아주 멋진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섬기고 붙들고 씨름할 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붙들고 서로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이 왜 미워한다 그랬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잘 사는데 정말 착하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왜 미워할까? 왜 싫어할까? 소속이 달라서 그렇다. 편이 달라요. 예, 저쪽 편은 세상 사람들의 편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하는도다. 그래서 마귀의 편이고 우리들은요? 원래 마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셨죠. 그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이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고 편이 달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는 삶을 그냥 싫어해. 그냥 왜 싫어한다고요? 편이 달라서. 편이 달라서. 아 이거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누가 먼저 이 일을 당하셨다고요? 주님이 먼저 당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구나.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됩니다. 예, 병원에 가면 거기 있는 거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보면 괜히 위로돼요. 예, 새벽 시장 가면 어시장 같은 데 가면 저 인천에는 어시장이 많아서 종종 간 적이 있는데 가보면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괜히 나도 해야겠다. 나도 열심히 이런 게 자극이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들었던 주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괜히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나요. 주님 많이 생각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아름다운 사역, 역사, 정말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도나무 비유부터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거다. 그때 나를 기억해라. 증인으로 살아라. 이걸 쭉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고 지금 너희가 핍박받을 거지만 나를 증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예, 내일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내일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서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유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최후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세상 몰라요. 예, 우리랑 똑같아요. 예, 주님 마음 몰라요. 주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철이 들겠죠. 우리처럼 예, 조금씩 알아가겠죠. 잘 몰라요. 애들 같아요. 애들. 주님 말씀하시고 지금 주님이 이런 얘기를 포도나무 비유를 왜 하는지 왜 붙어있으라 그러는지 다 떨어질 뻔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떨어질 뻔했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 아니면 어떤 일이 큰 환란이 와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에휴 교회가 뭐야, 알아주지도 않고 이 원망 불평이 생기면서 그냥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이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유언처럼 미리 해두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왜냐면 뭐 주님도 돌아가시고 뭐 주님도 뭐 별거 없네, 실망, 좌절, 거기다 리더십이 없어졌지, 분열, 서로 네 때문에 그래 절 때문에 그래 난리 날 거지, 다 쪼개지고 잘라지고 그러면서 오합지졸이 돼서 흩어져 버린다. 흩어져 버려. 그래서 주님께서 16장 1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게 무슨 그때 주님이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발을 헛딛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거잖아요. 쓰러지는 거잖아요. 신앙에서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에서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왜 실족해요? 실망이죠. 실망하니까 뭐야? 야 세상이 저? 그러니까 이걸 미리 얘기 안 해두셨으면 세상에 저? 세상에 끌려다녀? 뭐야?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처형당해? 별거 없네.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그냥 막 들어와. 근데 주님이 이거를 전부 의도하신 거잖아요. 그걸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그 길을 지금 사역처럼 가시는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가시는, 전략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주님은 알고 가셨고 제자들도 몰라도 그걸 그 길을 가셨구나. 나중에 이거를 알면은 떠났다가도 돌아오죠. 마음이 돌아오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주님이 뭐 한 말이 없으시면, 말씀하신 게 없으시면 모르죠. 말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말 안 하면 알아줄 것 같죠. 아니 알아주지, 그래도 알아주긴 하는데 다는 아니야.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부목사가 있고 장로들임 다 있지만 목사 부목사 사이에서 일을 할 때 여기서 그냥 같이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근데 그때 서로 말을 안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일 그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말이라는 게 소식이에요. 소통, 교통.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주님과 교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통 안 하고 혼자 알아서 잘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자기 일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세요. 교통하시고. 이걸 교통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이걸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정말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계속 하세요. 부부간에도 자기야 나 이거 좀 할게. 이거 할게. 한마디 말도 없다. 그냥 툭 해놓고 왜 했는지도 몰라. 왜 했는지도. 거기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미리 얘기해주고 그러면 알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그렇게 교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족은 왜 한다 그랬죠? 모르면 실족하는 거예요. 모르면, 무지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이잡듯이 잡으려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상황을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가 읽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뭔 말인지도 몰라. 평생 읽어도 안 들어온다니까 이걸. 제가 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 당시로 환원시켜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내 상황에, 지금 내 상황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그때 당시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흩어지고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울. 예, 사울이 그 스데반 죽여버리고, 예, 그 다음에 막 그냥 그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떻게 생각해요? 마땅히 생각하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마땅히 여겨요. 스데반이 죽여버리죠.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9장 1절 2절 보면 이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러 가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해줄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 잡아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여버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아주 그냥 그러려고 아주 살기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무지하니까. 뭐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니까. 지금 유대교의 때가 다 돼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냥 옛날 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예? 이전 것이 좋사오니 거기 매여 있는 거야. 의식과 사고와 삶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들이 전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믿어. 서로 사랑하고 그 규율에 막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 매이라고. 지금 너희들은 그걸 종교적 방식 속에 완전히 이미 이렇게 화석화 됐잖냐. 너네들 거기서부터 나와, 거기로 나와.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아무리 알려줘도 그 알려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나서 이 복음이 밖으로 전해지면서 그거를 알게 된 백성들이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이거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일을 이제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모함이라 알지 못해서. 이게 무지한 거죠. 그런데 4절 보면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 이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 실족하게 될 그때. 예, 핍박이 임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없으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아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그 얘기를 하셨구나 하고 뭐하게 하려고? 생각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근데 이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의 삶이 곰핍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로 인간적인 이 세상 것, 감정 여기에 딱 쌓이면 주님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할렐루야. 복이 있을진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잊고 살아간다니까.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주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인생이 다 비슷해요. 누구나. 뭐 나만 나쁜 놈 아니에요. 다 비슷한데.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막 어딘가에 몰두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제자들이
뭐에 사로잡혀? 불안에 사로잡히고 이거 우리를 잡힐까 봐, 우리를 잡아갈까? 예수님도 죽인 저들이 우리를 잡아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전에 생각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 모든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 말씀, 이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불안의 두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안 나요. 안 나요. 우리도 똑같아요. 상황이 지금도 똑같다니까. 지금도 세상의 삶, 세상 것 여기 이렇게 꽉 사로잡히면 믿는 백성이지만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 죽어도 안 나요. 예. 밑바닥에서 그냥 막 그렇게 힘들어질 때 그때 생각나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나오면 싹 성령께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싹 덮어주시고 은혜로 영으로 싹 씻어주셔요. 그러면서 뭐가 나가요? 생각이 난다니까. 생각이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왜 힘든지, 내가 지금 뭐 사람이 일 때문에 힘든 건 극히 드뭅니다.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힘든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디에서 관계가 깨졌는지, 심령이 왜 상했는지, 그 말이 왜 상하게 했는지, 아 그때 내가 마음이 좁아졌구나, 내가 나를 더 알아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 게 막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누가? 성령께서. 어디에 있을 때요?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왜냐하면 주님을 향해 나오는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세상 삶에 휩쓸리면 주님께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떠밀려 가는 거잖아요. 그땐 생각이 안 나요. 왜? 세상 거에 사로잡혀서. 아니, 일하고 있어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에 막 빠져버리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게 생각하게 하는, 감동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아이디어, 창조적 아이디어,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지혜는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번뜩이는 아이디어, 지혜를 생각나게 하시네.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무지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안 나와도 돼. 완전한 사람은 이런 자리가 필요 없어도 돼요. 근데 스스로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아침 같이 기도하고, 예?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주님께 엎드리고, 그럴 때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낸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무도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만 있구나. 이상하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던 제자가 있죠. 예, 도마, 그리고 베드로. 기억나세요? 분명히 물어요. 베드로가 13장 36절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같이 연속으로 보실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자, 여기 묻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 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대답을 하시죠. 이게 도마가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는데, 여쭸는데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네. 아,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도마가 묻는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자꾸 어디 가신다는데 어디 가신다는 거야? 하고 그냥 툭 던진 질문이에요. 던진 물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분위기를 딱 잡고, 분위기를 딱, 지금 이거 지금 몇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에 분위기 딱 잡고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들으면서 주님 죽으실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금방 또 잊어먹기도 하는데 감남산 갈 때 또 잊어먹고 그런 지금 분위기 딱 잡고 주님이 쫙 말씀하시니까 주님 진짜 죽으실라 그러나 왜 죽으실라 그러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해왔는데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궁금한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진짜 돌아가신다고 할까 봐. 예? 진짜 돌아가신다고 할까 봐. 지금 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일. 이거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야망. 내 일, 내 욕망. 그거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못 묻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 진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주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게 뭔 말씀이에요? 하고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내 그동안 따라왔던 이 모든 일들 어쩌라고? 지금 돌아가신다는 말 내 그 입술에서 들으면 내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겁나서 지금 묻지를 못해. 그래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하고 주님이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디에 사로잡혀라? 그러면 내일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다 읽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가야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다양한 말씀을 미리미리 해두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이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반열 가운데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연약한 환우들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